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펜타곤의 진호씨, 에이핑크의 남주씨입니다. 선수 입장.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왔네요. 마치 네. 안방 같아요. 역시 남의 집을 안방으로 생각하는 김남주 씨. 뭐 며칠 뒤면 네. 본인도 남의 집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누구 집이 될지. 한번 집은 영원한 집이죠. 그렇군요. 아니 진호 씨가 앞에 스케줄 끝나고 지금 거의 달려오셔가지고. 아이고, 뛰어오시는군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지금 이제 곧 달려옵니다. 네, 진호 씨가 열심히 또 달려오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근데 남주 씨가 진호 씨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아 지금 이거 해도 되는 거? 아,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아, 지금 좀 후배님께서 늦으시다니 조금 약간 조금 많이 네. 좀 그 아 선배님 참으세요. 뭐 따라오셔야 되나? 아 선배님 옥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음악 방송도 아니고 후배님 한참 후배님이시고 네, 여기서 너무 그러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진호 씨! 죄송해요. 어머 되게 아니, 앞담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뒷담인가요? 뒷담이죠. 저 뒤에 있었어요. 아 진호씨가 네. 이 소리를 지금 듣자마자 달려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타이밍 보고 있다가 네. 뒷담 하길래 바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옥상으로 끌려가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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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펜타곤의 그 펜타곤이자 또 크레젤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진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스며드신다.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갑자기. 아니 진호 씨, 네. 제가 진행하는 영센 처음이시죠? 그렇죠.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안 불러주셨다니 진호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죠. 농담입니다. 아, 너 근데 네. DJ 실력 많이 늘으셨네요. 그래요? 아 이제 늘었는데 이제 안녕이에요? 너무 슬프네요. 아, 지금 되게 슬프네요. 지금 안녕이란 말에 바로 울컥울컥 하니까 네. 그런 단어 지금 금지예요. 안녕. 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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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권은비 지금 어떤가요? 저 이제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네. 네.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비 선톡이 오늘 이 코너가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네.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네요. 아이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남주 씨가 네. 오늘 또 저 풍선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네. 주문 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항상 이런 걸 잘하더라. 엄마 죄송해. 네. 또 뭘 잘했죠? 제가 또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이렇게 방송 나와서도 이렇게 멘트도 되게 잘하고 네, 네. 잘하는 친구예요. 네, 섭외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친구예요. 아무튼 뜻깊은 날에 흔쾌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요. 오늘 샤기컷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기컷이요. 사기컷. 네. 죄송한데 오늘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무슨 일이죠? 두 분 다 다른 사람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진호 씨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2년쯤 됐나요? 네. 네, 2년 전쯤에 이제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네. 이제 한전아트 센터에서 하게 됐었는데. 오,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또 뮤베는 기억해야 하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때 이제 좀 연예인 그러니까 네. 가수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면서 이게 왜냐면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맞아요. 저도 이제 가수인 입장이라서 네. 항상 이제 믿고 따라갔는데 이번엔 막 가수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좀 섞이기도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다들 너무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친해졌죠. 엄청 친해져가지고 네. 네. 거의 가족이죠 지금. 그렇죠 완전 네. 가족이 그쵸. 돼버렸죠. 지금 뭐 부르면 다 바로 달려오죠. 네. 그럼요, 바로 달려오죠. 두 명밖에 안 왔네요. 근데 네, 지금 그러게요. 몇 명인데 두 명밖에 아니 송곳니 어떻게 된 거야? 송곳니 아니 의리가 없네. 걔 좀 요즘 잘 됐다고 의리가 없어요. 송곳니 씨가 최근에 나오셨어요. 아 나왔어. 네. 최근에 나왔다가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빠졌네요. 아마 개인 일정상 못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스타가 됐네요. 네 너무 좋아요. 스타가 되셔가지고 아니 저희가 서로의 첫 인상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남주 씨는 저에게, 저는 진호님에게, 진호님은 이제 남주 씨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저는 약간 은비 씨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네. 마치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안아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물에 딱 뭔가 비에 젖은 언더터? 되게 안아주고 싶은 강아지? 아 모성애가 생겼구나. 꼬질꼬질한 강아지.
그날 뭐 안 씻고 오셨어요? 이게 땀 너무 많이 흘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은비 씨를 정말 열심히 뭔가 더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죠. 전 남주 씨가 거의 다 끌어줬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어, 그럼 그때 처음 한 거였어? 네. 어, 근데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저희는 근데 같은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남주 씨는 이미 데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에이핑크 선배님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같이 본 거죠. 그랬구나. 네, 처음이에요. 아, 저는 원래 두 분은 친한 줄 알고 아, 진짜요? 어, 그래 네. 보였어요. 아, 진짜요? 또 제가 이제 진호 씨를 봤을 때는 사실 이거 하나였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맞아. 네. 거의 끝판왕이에요. 맞아. 보컬 끝판왕.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막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배우려고 했잖아요. 맞아. 난 뭐냐 오빠라고 해도 진호 씨라고 해야 되죠? 네. 진호 씨한테 보컬 레슨도 받았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정도로 네. 너무너무 또 잘 가르쳐주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인상이 아주 크게 남았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진호 씨는 남주 씨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이제 시츠도 아니고 이제 상견례라고 네. 하잖아요. 그 첫 연습 전에 네. 만나는 자리를 상견례인데 제 옆자리가 이제 남주 씨였어요. 네. 남주 선배님이어서 오. 제가 가서 90도로 인사한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저 펜타곤의 진호라고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남주 씨.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 맞아요. 저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어 저는 진짜 먼저 인사 안 해주시면 제가 사실 후배님께 먼저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젊은 꼰대 젊꼰이잖아요. 네,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되게 은근히 낯가리는데 네, 먼저 오셔서 아니, 이렇게 오픈을 먼저 해주셔서 마음이 쉽게 열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다 마음이 좀 잘 열리는 또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착한 사람들끼리 맞아요. 잘 모여가지고 네. 저도 연예인 친구가 없었는데 네.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은비 빼고 연예인 친구 다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는 또 마당발이시고 어, 저희끼리 또 단톡방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활발하죠. 네. 네, 거기서 직접 섭외를 했는데 나와달라고 했을 때 다들 반응이 어땠나요? 떨떠름했죠. 아니 갑자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내가 먼저 네. 아, 나는 그렇죠. 달려가겠다 네. 네. 그날 내가 비록 일본 스케줄을 마치고 맞아요. 귀국하는 당일이지만 달려가겠다 하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스케줄을 옮기려고 했어요. 앞에 있던 이 정도예요? 그게 8시 아니 처음에 이제 네. DJ님이 8시부터라고 해가지고 네. 8시에 끝나는 스케줄이었어요. 영등포에서 네. 그래가지고 아 날짜를 옮기자 아~ 매니저야 오. 친구야 이렇게 네. 했는데 날짜는 못 옮긴다 그래서 그때 어쩌다 촬영장에서 또 봤잖아요. 맞아요. 그때 얼마 전에 보게 돼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8시 반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8시에 끝나자마자 달리면 되겠다. 네. 저는 오는데 살면서 정말 진짜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이 있었나 싶을 아, 정도로 네, 아, 두 분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아, 아니에요 근데 성훈 씨의 반응이 어땠죠? 씹었죠 네. 어, 저기요 생방송인데 아, 선배님 씨 죄송합니다 하성훈 씨 하성훈 씨 좋아해요 자중해 하성훈 씨 자중해 자중해라 성훈아 네. 성훈 씨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최근에 또 나오셨거든요 아 네네 네. 또 권희 씨도 나오고 아 나왔어요? 네 다 나오셨어요 아 성훈 씨 나오셨구나 네. 아. 어쩔 수 없지만 온유 씨 자중하시고 네, 네. 아, 진기 형 근데 바쁘다고 하니까 진기 네. 형 좀 바쁘죠 네.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상아 언니 아. 자중하셨으면 좋겠고 아 지금 공연 중이래요 네 공연 중. 아쉽네요 바쁘네요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여기서 좀 제일 톡을 안 읽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실 톡을 안 읽을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죠. 있죠.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 톡을 못 읽는 네, 골든 아, 그 친구 모차일드 성윤 씨 와인님이 네. 이제 못 읽죠. 네. 잘 못 읽죠.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다 같이 축하를 또 해줬잖아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이 네. 자리를 빌어 성윤 씨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거기서 생일 맞으면 기분이 요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분이 요상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네네. 자 계속해서 펜타곤 진호, 에이핑크 남주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남주 씨의 배드 듣고 돌아올게요. 김남주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제 찐친들이죠. 펜타곤 진호 씨, 에이핑크 남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의 근황도 알려주세요. 일단 진호 씨부터 알려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데뷔한 지 조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솔로 앨범을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또 나오게 되어가지고 네, 기대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저것 촬영도 하고 네. 만관부입니다 정말.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또 남주 씨는 엊그제 또 일본 스케줄을 다녀오셨어요. 예예. 예, 오늘 예. 귀국하신 거죠? 예예. 예. 갔다가 아. 이제 여기 와야 돼서 억지로. 꾸역꾸역 굳이 굳이 오늘 아,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혹시 끝나고 제가 밥이라도 사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저 피곤했어요. 아, 너무 졸린데 꾸역꾸역 여기까지 오느라. 아, 저 일찍 저 맞아요. 좀 일찍 네, 주무시는 그러니까요. 편이어서 일찍 주무셔가지고. 네. 또 진호 씨는 크로스오버 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크레슬이란 네. 팀으로 데뷔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힘들진 않았나요? 네, 아 엄청 힘들었고요. 네. 아니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성악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할 때라서 네. 또 성악으로도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좀 나가면서 좀 가서 좀 배우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갔는데 덜컥 이제 결승에 가보려가지고 그때 응원도 오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우리 파이어 남주 씨. 그니까. 나 진짜 다 간다. 네. 진짜 대박이다. 송건이 시사회도 갔었는데 송건이는 여기 안 왔네. 와 진짜 의리파요 남주 씨. 또 저 활동 때도 응원해 주셨거든요. 아 맞네. 진짜. 네 맞아요. 대박이다. 진짜 복 받을 거예요 남주 씨. 고마워요. 은혜 받아. 다 돌아와요.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축복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이번 주 주말에 크레즐 팬 콘서트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공연 스포 살짝. 아, 네 이번에 또 여름 컨셉이에요. 지금 네. 너무 덥잖아요. 전 진짜 하루하루 네. 진짜 너무 녹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더위를 좀 같이 타파하고자 네. 좀 시원한 무대들도 있고요. 아, 이게 스포일 것 같은데 좀 춤을 춥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팀원들이랑 같이 연습실 잡아서 대박. 춤 연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한 동작, 살짝. 한 동작. 아, 이거. 아주 살짝. 오~ 네 여기까지.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중구리랑이라뇨. 선생님 네. 연배가 보이세요. 언더볼 올드했나요? 여름아. 아니 본인은 홍보 안 하실게요. 아, 은비 씨 노래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여름아 부탁해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네.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아, 네, 네 넘어갈게요. 남주 씨는 얼마 전에 골프 예능도 출연하셨는데 저희가 골프 안 늘어서.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네.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나는 되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골프 예능 같은 게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나가긴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네. 이 창피함을 제가 못 이기다 보니까 네. 더 열심히 레슨을 네. 하려고 마음만 먹고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아. 빨리 해야죠 우리. 우리 이제 그래, 좀 합시다. 하기로 했잖아요. 네, 열심히 합시다. 예. 더워가지고 좀 못했어요. 그 똑딱이만 한 또 3개월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아, 한 1년 넘게 네. 하긴 했는데. 아 1년을 넘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화이팅하는 거예요. 소질이 많진 않네요. 소질이 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필드 한 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주진호 씨 사연 네? 읽어주세요. 아 네. 네네. 어디요? 아 네. 7577님께서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뮤지컬 때 분위기가 진짜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 혹시 생각나는 넘버나 대사 있으면 부탁드려요. 두 분이 또 나 완전 있지. 두 분이 또 그거 있잖아요. 같이 또 많이 하셨잖아요. 페어로.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비슷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하게 했어요. 어, 두 분이 또 기억나는 게 어떤 대사가 있죠? 저는 저희 맨날 단톡방에 네네. 그거 너 이거 아직도 기억해 하는 대사 있잖아요. 뭐죠? 탁 야이아 대 벨디브라. 그 뭐였죠? 그 뭐지? 뜻이 뭐였죠? 해석 뭐였죠? 아무도 기억 못 한다고 아, 진짜. 기억 못 하겠다. 아, 탁 아이아 대 벨디브라. 널 만나러 간다? 나 언제나 뭐 너 옆에 있겠다 뭐 이런 뭐 거. 뭐 그런 거였어요. 어,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저는 노래만 기억나요. 어. 먼저 해주세요. The sun is in my eyes, 날 반짝여줘. 뭐 이런 노래. 그럼 어, 한 소절 너무 잘 이거 하자. 태양 아래서. 아 그래 그래. 은비랑 진호 오빠가 한번 보여줘요. 시.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내 이름은 서인아. 나이는 18살? 네. 오케이. 사기꾼이네요. 네. 아, 그럼 노래 누가 할래요? 은비 씨가 할래요? 제가 할까요? 아 남주 씨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시작. 태양 아래서 잠시만요. 저희가 사인을 망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됐다. 그때 2년 전에는 안 친해서 맞아요, 눈 맞아요. 보면 웃음이 안 났고 진지했거든요. 네. 지금은 공연 같이 못해요. 아, 자, 눈 안 보고 한번 아,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아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DJ님이 너무 미웠던 게 이게 저희가 중간에 친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랑이 싹 트고 네. 이제 둘이 이제 마음을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얘 이제 DJ님이 웃음을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저를 안 보고
제 뒤에 기둥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 눈이 이렇게 몰려요. 기둥이 작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 눈이 이렇게 몰려 있어. 근데 나 그 상태에서 대사를 해야 되는 거야. 우참 실패네. 어떡해. 근데 아직 웃은 적은 없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이제 정말 너 정말 이렇게 와 자꾸 기둥 보냐고. 그렇게 싶다. 인중을 많이 보셨다면서요, 은비 씨가. 인중이나 뭐 이마 중간 기둥 여러 가지 많이 보여요. 봤습니다. 네. 미안해요. 너무 웃기네요. 넘어갈게요. 오늘 네, 영스트리트 무비 리뷰 은비의 선톡. 오늘은 펜타곤 진우, 에이핑크 남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3575님의 사연 남주씨가 읽어주세요. 남주언니, 언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언니 너무 예뻐요. 귀여왕.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네. 그 밤 닮았는데 밤둘이 밤. 네. 너는 마 닮았어. 아, 마. 어, 비슷하네요. 오빠는 진우씨는요? 왜 갑자기 저까지 와요? 오빠 해봐. 네. 진우씨는 곰팡이. 곰팡이요? 말 심하시네. 이제 아, 끝났다고. 아니 옷 네. 색깔이 아, 옷 색깔 수세미 같지 않아요? 약간? 흑임자 흑임자로 바꿔주세요. 아, 네, 흑임자. 자 계속해서 펜타곤 진호, 에이핑크 남주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크레즐의 낙화 들을 건데 어떤 곡인지 진호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첫 앨범이었거든요. 네. 크레젤의 첫 앨범에 들어있는 수록곡인데 한국 가곡의 느낌으로 네. 한번 작업을 해봤었고 실제로도 부르면서 정말 감정이 많이 와닿는 네. 노래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크레젤의 낙화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밀려오는 너의 노래가 귓가를 맴돌다가 밤을 채우고 내 마음 채우며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제 찐친이자 뮤지컬 동기들이죠. 펜타곤의 진호씨, 에이핑크의 남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은비 퀴즈 배틀 선넘틀. 제가 정말 친한,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리스펙하는 두 분에게 저 권은비와 관련된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네? 각자 이름을 외치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틀린다면 제가 실로폰으로 외칠 거고요. 답을 가장 많이 맞히신 분께는요. 권은비가 직접 준비한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부담감이 없어지네요. 네. 다행이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분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진짜 없어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남주 씨가 그러니까 너무 유리한데 잘 맞추지 않을까 아니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은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 진짜? MBTI밖에 몰라요. 네. MBTI는 아시는 거죠? 네, MBTI. 저는 혈액형도 모르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충 선물이 근데 진짜 그거예요? 아 살짝 사기가 떨어지는데요. 이거 드릴까요? 아 이제 안 쓰니까? 영수 소품. 아 영수 소품. 아까 열심히 근데 검색하셨다는 제보가 있어요. 뭘 검색해요? 했어? 아니 아니. 두 분 안 하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안경도 썼네 갑자기. 네 똑똑한 척 하려고. 네.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권은비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이거 진짜로? 네. 연습이야 아니면 연습입니다. 진짜? 아 연습이면 안 할래. 연습을 왜 안 하세요? 너무 시시해요. 95년. 네. 95년 맞아? 네네. 아 이거 아싸. 맞춰도 돼 나? 됐다. 네, 바로 맞춰도 돼? 네. 95년 9월 27일. 와. 자 선물은
못해. 어. DJ 다 됐네. 네. 자, 권은비의 반려견 이름은? 아, 근데 아. 이건 진짜 너무 쉽잖아, 은비야. 잠깐만, 두 글자인데? 아니, 은비야. 아니,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푸들이잖아요. 말티푸예요. 어떻게 그, 나 맞춰봐라. 아니, 그 잡지에서도 봤는데? 선생님. 나 맞춰봐라. 아, 뭐더라? 맞추세요. 은비, 동비, 금비. 까비. 까비는 아니야? 은비 까비는 까비는 네. 저희 애청자. 네. 아 그렇구나. 네. 좋아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작가님들. 아.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네네. 어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네.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 네. 나무 위키 가능한가요? 아 불가능합니다. 아, 전화 네. 찬스 금지. 아 알겠습니다. 금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권은비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아 진호. 진호. 선생님. 정답입니다. 맞죠? 아, 뭐야 연습 문제는 맞죠? 엄청 쉽고 진짜 문제는 이렇게 돌려가면 어떡하죠? 어 진호 씨도 어, 의외도 네. 아, 선생님을 많이 말하시니까 네, 평소에 의외 좀 네. 점수입니다. 지금 오. 이겼습니다 진호 씨가 네. 남유 씨 분발하세요. 저도 사랑. 초반에 은비 DJ님께 선생님 소리 좀 들었거든요. 아 그니까 네. 안 친하면 이제 바로 선생님 하잖아요. 일단. 맞아요. 네. 선생님을 많이 하고 친해지면 제가 어떻게 하죠? 막 하죠. 아, 아니 호칭이요. 아 호칭이요? 네. 아, 뭐 어? 그러고 보니까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애가 친해지면 좀 얌전해져. 그쵸 그쵸. 맞아요. 오빠라고 맞아, 정석대로 맞아. 하고 그냥 오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어, 네. 또 그래. 친해지면 얌전해지고 안 친해지면 들떠 있죠. 네. 그걸 숨기려고. 네. 그쵸. 얌전한 걸 숨기려고. 맞아. 네. 어 저랑 상당히 친한 것 같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현재 진호 씨 1점이고요. 네.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권은비의 가장 최근 앨범 2번 트랙 제목은? 남주. 남주. 2번 트랙? 일단 서보터지의 앨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번 트랙 그거 있잖아. 그거죠? 그 신나는 노래. 그 신나는 노래가 그 뭐죠? 되게 페스티벌 같은 노래. 그게 뭐죠? 뭔지 알지? 모릅니다. 그거 언더워터 같은 노래. 언더워터 같은 노래. 땡땡. 어 땡이에요? 아 어 진호. 진호. 서보터지 앨범에 네. 서보터지. 아 근데 이건 몰라. 에 이건 몰라. 정답 써먹힌. 왠지 알아? 내 앨범 2번 트랙도 모르는데 너 앨범 2번 트랙 어떻게 한 글자 이거 앞에 한 글자에 뒤에 세 글자가 내추럴. 아 진호. 진호. 본 내추럴. 땡. 남주. 비 내추럴. 땡. 어 뭐지? 남주. 남주. 난 내추럴. 땡. 남주. 남주. 넌 내추럴. 땡. 남주. 남주. 젠 내추럴. 땡. 진호. 짱 내추럴. 땡. 뭐예요? 정답은 언내추럴이었습니다. 하긴 너가 좀 언내추럴하긴 하지. 좀 내추럴하게 사세요. 네. 네.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게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권은비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남주. 남주. 치킨. 땡. 진호. 제로콜라. 땡. 방금 아! 우리끼리 얘기했었죠. 어? 아, 진호. 진호. 케이크. 예스. 아 진짜 이거 뭐야? 남주 씨 분발하세요. 야 근데 네 생각을 맞추고 이런 건 나 못해. 아니 뭐 생일 어? 이런 거는 맞추지 내가 얘 생각을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또 아니, 생각을 못 맞춰주시네요. 음식 얘기하다가 케이크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오빠가 섬세하다. 네 진우 씨 방금 얘기했는데 바로 맞추셨어요. 진짜 섬세하다. 저도 한, 저는 항상 학교에서 그 벼락치기를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어 진짜 잘하시네요. 네. 그런데 한 3일만 돼도 다 까먹어요. 와 저랑 좀 비슷한데요. 어려운데. 남주 씨 분발해주세요. 어 괜찮아요 이거? 아 이거 근데 선물을 아시잖아요. 많이 받으세요 사랑. 아니, 사랑 선물. 아니고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권은비의 정확한 솔로 데뷔 날짜는?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 아 진짜 솔로 데뷔 날짜? 이거 날짜랑 아니 연도랑 월을 저도 근데 미안한데 모르겠는데요? 내 솔로 데뷔 날짜도 몰라. 8월입니다. 아니 내 솔로도 모르는데 너 솔로를 어떻게 그러니까 2020년 연은 안 맞춰도 아, 됩니다. 솔로 데뷔. 아, 아 날짜? 네. 아, 이거 도어잖아, 도어. 맞습니다. 내가 너 그 댄서분들 위에 막 올라타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어, 나도 쇼케이스도 갔다 왔는데. 8월 며칠일까요? 남주, 남주 31일. 진호 28일. 남주 13일. 굉장히 근접했어. 남주 14일. 남주 12일. 아, 안 근접했다. 진호 19일. 아, 그 더 뒤입니다. 남주 23일. 아, 진짜 근접했어. 진호 22일. 남주 24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남주가 맞았나요? 24일이었습니다. 아, 진짜 좋겠다.
너무 지금 부러워요. 2대1이에요. 내 데뷔 날짜는 혹시 알아? 솔로 데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드 아니에요, 배드? 아니. 남주 씨는 좀 오래됐잖아요. 네. 왜요? 버드예요, 배드. 버드 다음 이거 배드인데요. 버드! 아, 얘 맞추신 거예요? 그 라임을?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네.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럼? 이거 모르세요? 이거 단발머리 했었잖아요. 버드 이거 나와가지고. 아, 다 봤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이 이제 딱 없어져서. 몰라요, 아시죠? 몰라요. 네. 이거. 네, 알아요, 알아요. 연습 땡스치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 마음에 들면 이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미로 삼행시. 아, 제일 못하는 게 나왔는데. 아, 이제 제일 조용하다고 지금. 네. 이름 외쳐주세요. 3초 이상 맞으면은 방송 사고잖아요 또. 해주세요. 이름 시작. 네 외쳐주세요. 아 제가 권. 아니 아니 진우 씨 먼저. 아니요. 선배님 먼저 하세요. 제가 시키겠습니다. 조진우 씨부터 갈게요. 오케이. 좋다. 권. 조진우 씨. 권은비 씨를 아십니까? 은. 은하계에서 가장. 벌써 탈락이야 이거. 비. 빛나는. 아, 아 너무 올드해요. 진짜 올드하다. 이거 아니에요. 뭐 은하계 이거 뭡니까? 나 수치심 들었어. 수치심 들었어. 자 김남주 씨가 볼게요. 권. 권은비. 은. 은근히 짜증나. 비. 비주얼이 나보다 나서. 오. 아니 얘도 올드한데요? 이거 연기만 더 했다 싶은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선배님? 감정이. 약간 이건 올드하다기보단. 네. 은하계보단 덜 올드. 아 그렇죠. 네, 근데 감정이 또 인정, 있었고 인정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요. 네, 따라 잡았습니다. 남주 씨가 추격하셨고요. 꼭 마음을 가져가시길 바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아, 권은비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남주. 남주 토끼. 씨. 진호. 썸머킨. 괜찮은데요? 아싸. 아 괜찮은데요, 뭔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제 생각을 바로 읽으셔가지고. 아, 원래 뭔데? 원래 뭐였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아, 딱히.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기로 했었군요. 마음에 드는 거 해야지 네. 했는데, 네. 아이고. 들어보고 제일 좋은 거 해야지 했었는데. 아, 바로 맞췄네요. 토끼보다는 써머킨이 좋았어요. 아, 마음 받았다. 네, 지금 3대 2. 아, 아직 안 끝났군요. 진우 씨 다행이네요. 이기고 네. 있습니다. 몰빵 퀴즈 가시죠. 몰빵 퀴즈는 안 되고요. 네. 다음 퀴즈입니다. 권은비가 못 먹는 음식 세 가지는? 오? 세 가지나 말해야 돼요? 네. 세 가지나 있어요? 뭘 못 먹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짱구예요? 네. 뭐 힌트 같은 거 없습니까? 아 남주 남주 아 나 잠깐 네 먼저 하세요. 일단 하나 맞출게요. 네 술. 어 맞습니다. 그쵸? 네 남주 갈게. 남주 깻잎 곱창 술. 아 깻잎 너 아닌가? 깻잎 아, 너 깻잎은 너 다른 사람 아닌가? 깻잎 누구세요? 아, 미안해 미안해 나. 곱창 술 맞았습니다. 남주 곱창 술 돼지국밥.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건 그래요. 알아야죠. 와 진짜 돼지국밥 아 진짜 아, 오빠 이건 알아야죠. 3대 3입니다. 깻잎 제가 돼지국밥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깻잎 송곳니 씨 아닌가요? 네. 오 3대 3 너무 치열하죠 지금. 아니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이기고 싶다. 제 문제로. 진짜요? 네. 오, 다음 네, 문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권은비의 혈액 경 남주. 남주 빨랐어요. A. 아 이건 알았는데. 오빠 어차피 아 진짜 알았어요? 왜냐면 소심하잖아요. 오~ 어느 부분에서 좀 소심하다고 느끼셨죠? 어 일단 그냥 딱 봐도 소심한데요. 아, 진짜로? 어. 아 진짜요? 되게 쿨해요. 네? 되게 쿨해요. 그러니까 쿨. 보통 A형이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Stay cool, 네. Stay cool. 아, 되게 네. 쿨해요. 오빠 O형. 무슨 소리예요? 제가 A형이니까 저 성격을 안 해요. 아, 오빠 A형이에요? 네. 아, 하나도 안 소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남주 씨 B형. A형이 보통 나 완전 B. 그거를 이게 지향하면서 아, 소심해요. 네. 우리 혈액형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옛날 사람들 그럼요. 같다. 네. 어. 네. 4대 3입니다. 아, 4대 3? 네. 누가 4예요? 저, 남주 씨가 4, 4입니다. 아이고.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첫 방송 날짜는? 김남주. 김남주. 7월 3일. 어떻게 안? 아 이거는 얘 막방이라 그랬어요. 좀 찾아봤어요. 아, 첫 방이 언제였더라 진짜. 하고. 넌 대박. 진짜 짱이다. 아 선물이 좀 더 좋았으면 너무 신이 났을 텐데. 와 저 풍선 다시 드릴게요. 우와. 너 진짜 너 혹시 어 인성 나왔다. 뚜레기래요. 자 5대 3입니다. 아니 본인 문제가 이렇게나 많아요? 아 많습니다. 아 자존감이 높네. 자기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될게요. 아 그래요? 아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빵 갑니다. 네네. 아 몰빵이요? 권은비는 친오빠랑 몇 살 차이인가요? 남주. 진호. 네. 남주. 한 살. 아 나 알았는데 이거는. 나
어떡해. 김남준은 권은비의 찐친으로 임명합니다. 아, 그럼 오빠는 덜 찐친? 진호 씨는 찐. 오빠는 절경. 오빠는 손절. 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선을 넘는 은비 퀴즈 배틀 선넘틀 함께 해봤고요. 아, 더 많은 문제를 맞힌 우승자는 남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 퀴즈를 풀어보니까 정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본인만. 네, 너무 좋네요. 또 우승자를 위해 마음, 네, 감사의 마음 증정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드릴 건가요? 전 물질로 받을게요. 노래는 안 되나요? 아, 물질 없나요? 제가 여기서 라이브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빨리 하세요, 하세요. 흘려가득 김남주를 사랑해요. 반사. 자,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아, 근데 선물사.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진호 씨. 네. 아, 네. 뮤지컬 넘버죠? 저희 같이 했던 거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 소절 부르면서 시작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5, 6, 7, 8. The sun is in my eyes. 날 반짝여줘. 듣고 올게요. The sun is in my eyes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펜타곤 진호, 에이핑크의 남주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진호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김예원님께서 각자의 태양의 노래 최애 넘버가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은비씨 뭐예요? 저는 너라는 멜로디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요. 한 소절 둘이 고!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re my song. 오, 잘한다. 야, 이거 맞죠? 진짜. 그리고 화음을 못 맞춰서 많이 했어.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집에서. 네. 꾀꼬리 같네요. 남주 씨는요? Oh, goodbye days 이젠 달라질 것만 같아. 실제로 저 이 노래 너무 잘한다. 일본 콘서트 때 혼자 했어요. 저도 했었어요. 은비도 했어요. 네, 일본 팬미팅 때. 확실히 태양의 노래 저희한테 뭐가 있네. 넘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거의 메인 넘버잖아요. 네, 테노. 맞아요. 진호 씨도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Goodbye days. 그다음 뭐예요? 이젠 달라진 것만 같아. 와, 너무 좋죠. 네. 그럼 진호 씨 최애 넘버. 저도 너라는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 옛날부터 듀엣 곡들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듀엣이 좋지.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다. You're my song. 뭐 약간 뭐 이런 거 같은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저희 반성 좀 해야겠네요. 네네. 저는 안 해도 돼요. 저는 기억했어요. 진호 씨는 들어본 적 없는인데 네. 없던이라고 네. 또 틀렸어요. 한 글자 틀리셨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자, 남주 씨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진호 씨. 5165님께서 꿀보이스 들으러 이번 주 콘서트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네. 우리 만날 예정. 네, 감사합니다. 콘서트. 네, 또 저희가 그 크레즈 그룹으로 할 때 네. 이제 콘서트를 좀 그래도 공연을 좀 자주 하거든요. 네. 근데 할 때마다 똑같은 노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무대들 좀 많이 준비했어가지고 대박.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이거 덩기다 쿵 더러락 춤도 춘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춤도 네 꼭 춰주시면 그 외로도 또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8968님의 사연입니다. 세 분이 다른 작품 같이 찍는다면 어떤 역할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뭐 있어요? 저희 약간 시트콤. 아, 무조건 시트콤. 약간 하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지붕에 사는.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좋아요. 네. 새 친구 뭐 어떤 과 다니고 싶어요? 대학교? 존스톱이요? 존스톱 네. 좋다. 대학교 어떤 과 지금 다 다니시는 거죠? 대학교요? 네. 전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예, 경영학. 그럼 나는 그거 할래. 그 자연학과. 잠자리 잡고 다니는. 전 영문.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것 같습니다. 사연 더 만나볼게요. 박은채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부쩍 자주 우울하기도 한데 두 분은 이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 제가 최근에 진짜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 아, 네. 네. 있죠, 있죠. 저는 우울해져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닥을 찍고 왔어요. 그럴 때 진우 씨 네.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책을 추천하시나요? 책이요? 네. 제가 이따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어,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네, 네. 사람마다 필요한 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주 씨는 어떻게 좀 극복하나요? 저는 일단 생각의 전환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는 끝까지 우울감을 찾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울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최대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서 최대한 행복한 기분과 감사와 기쁨의 기분으로 좀 전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본인한테는?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진짜 다이어트 중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 네. 잠깐이라도 어딜 바다를 보고 온다든지 빨리 전환을 시켜야 딥하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우 씨에게 그 책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 오. 읽으신 건가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을 같이 읽어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오. 자, 다음 사연 사라졌네요. 펜더맨 진우씨, 에이핑크의 남주씨와 함께한 은비에선 또 벌써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이게 보통 이제 스케줄을 하면 스케줄을 한다는 기분이 있는데 오늘 그냥 저희끼리 그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네. 되나 싶어서 네.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까 중간에 작가님이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주씨. 네, 우리 은비씨 나는 진짜 우리 은비씨가 너무 진짜 거의 1년 네. 정도를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거의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꼬박꼬박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마지막 방송의 전날을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네. 은비 씨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전날에 네,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 우정 포에버! 자, 은비의 선톡 코너 마지막을 멋지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저랑 진우 씨가 최애 넘버로 뽑았던 너라는 멜로디 온유 씨랑 남주 씨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까와 같은 길이지만 뭔가 달라진 것만 같아. 밤에 닿는 바람도 널 바라보는 내 눈빛도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re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weet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에러 에러 에러